안녕하세요. 디디 패밀리의 멜로디 하이디 엄마 제재입니다. 오늘은 좀 저희 가족한테 경사난 일이 있어요. 정말 큰 일이기도 한데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도련님, 막내 도련님, 엉클 조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드디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저희 엉클 조는 정말 제가 아끼는 도련님이기도 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엉클 조가 13살, 막 이랬어요. 12살, 13살 이래서, 정말 애기였어요. 애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25살이 돼서, 이제 결혼을, 장가를 가네요. 그 저희 채널에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 조여가지고 제가 항상 애정하는 저희 도련님인데 너무 좋은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레이첼. 너무 좋은 여자친구가 생겼고 이제 너무 정말 착하고 둘이 너무 잘 맞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이미 했고 이제 결혼 날짜가 다 잡혔어요. 그래서 웨딩식도 예약을 다 했고 8월인데. 정말 제가 또 뭉클하네요. 이게 엄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저 레이첼이랑 엉클 조가 이제 저희 멜로디 하이디가 플라워 걸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걷기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바구니에 꽃을 넣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한 조카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멜로디 하이디가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제 레이첼이 저한테 브라이즈메이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신부 쪽 친구들 그리고 신랑 쪽 친구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미국은. 근데 이제 정말 친한 친구들을 세우는 건데 저까지 섰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저희 남편도 당연히 쓰는데 이제 형제들 3명이랑 그 친구들 7명. 그 조는 그루즈맨이 10명이에요. 그리고 레이첼은 8명인데, 그 안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쓸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뭐냐면, 멜로디 하이디가 저희 앞에 서서 같이 이렇게 꽃을 뿌리면서 걷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끝에 쓰고, 아이들은 그 앞에 의자를 둬서 의자 맨 앞줄에 이제 앉게 하려고 하는데, 하이디가 엄마를 많이 찾기 때문에 엄마를 안 찾고 잘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할머니랑 뭐 가족, 증조할머니 다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탕을 주면서 잘 견뎌보려고 하는데, 카드를 샀어요. 그래서 레이첼이랑 엉클 조한테 주려고 샀는데, 또그 친구들이, 저희 그 가족 친구들, 저희 도련님이랑 이제 예비 동서가 이제 비치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더 가까운 바로 비치 더 가까운 곳에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가 거기 또 재밌는 플레이그라운드 있다고 해가지고 또 프라이빗 비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이제 갈 거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날. 그래서 일요일날 가면서 카드도 주고 그리고 지금 미리 축의금을 좀 주려고 해요. 왜냐면 돈이 좀 많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미리 주면 좋아할 것 같고 이제 여행 신혼여행지 티켓을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보태라고 미리 이제 돈을 주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과연 이렇게 너무 많이 주실 수는 없지만, 저희도 이게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저희도 이렇게 막 캐시가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서 너무 많이는 못 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려고 하는데, 반응이 궁금하네요. 반응이 되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 시댁은, 못 사는 집은 절대 아닌데, 그냥 중산층 집인데, 돈을 이렇게 막 주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 이런 거는 별로 없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돼요.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게 없으니까 편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아끼는 도련님이고, 그리고 제 동서, 처음으로 생기는 동서니까 좀 뭔가 특별해서 선물도 주고, 제가 동서한테는 좀 제가 준비하는, 좀 뭔가 특별한 거 주고 싶은데, 아직 생각은 못 했어요. 제가 생각에는, 팔찌를 선물해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 도련님하고, 이제 예비 동서한테 이제 축의금을 미리 주고 카드를 주려고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부, 예비 신부, 이건 예비 신랑한테 주려고 하는데, 제가 좀 처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카드를. 그래서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에 잠깐 써보려고 합니다. Hi, Rachel. 저희 레이첼이랑 엉클조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과연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과연 물었을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레이첼이랑 엉클조 줄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어디 가냐고 그러게요? 우리 어디 가지?
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하우스워밍 선물을 주려고 왔는데 저희가 제가 등을 샀던 게 있는데 그 레이첼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주려고 똑같은 걸 사러 왔는데 가보자. 똑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쇼핑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게 뭔데? 피니스. 생겼다. 아빠랑 오늘 가면 좋겠다, 그치? 또 내일 저희가 엉클 조 레이첼 집에 가서 오늘 카드도 쓰고, 그치? 카드를 다 써놨고 내일 선물이랑 같이 주려고. We're gonna do surprise! I wanna go. Let's go. Finis, 아빠 오늘 일찍 오면 같이 가자. That's the word I'm gonna get going. Get in. 좋아하시오. I'm gonna get a stroller. Oh, not stroller, car. 내 가짜 꽃이야. That's cute. 근데 이것도 예쁘다. What is this? You guys can choose too, like for present. Okay, you're right, yo. I wanna go this way first. Let's go this way. Heidi, keep going. 예쁜 게 너무 많아요. 다 사고 싶어. 그거는 조금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I don't know if she likes it. Okay, they have a candle. I think Rachel likes candle. 좀 작은 게 있으면 좋은데. That's too big. I want a little small one though. Or in my bathroom. 너무 커. It's too big. 하이디, 껴봐.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놔야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귀여워. 멍멍이가 있네. 감자 같아. 이걸 사주려고 했는데, 모양이 안 이뻐. 이거 사줄까? Black. This is cute too. It's a little bigger. Can I get this? Go straight, Heidi. Go straight. Straight, Heidi. This way. Hey, Heidi. 저희는 이제 비치에 가고 있어요. 비치에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가는데 가서 선물을 주려고 하거든요. 멜로디는 뭐 너무 잘 타고 하이드는 이제 보조바퀴 떼고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et's wait for this car to come by and we'll try again. What a cute daddy. Another car. 가고 있습니다. 저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절한 시기에 카드랑 이제 축의금을, 축의금이죠? 약간 웨딩 프레젠을 먼저 주려고 하는데. 데라라란. Keep going! Good job, Heidi! Yeah. Keep going! Heidi's doing it! 우와! Go, Heidi, go! Go, Heidi! I think this is uphill just slightly. Nice! Yay! Good girl!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우리 아이디. Keep going, no cars. 우와! 보여주지 말로 돼. She's there. 아이디, don't get close to swing. 우와! Where's the boat? On my eyes. Ocean's.
surprise. Oh, that's so sweet. There's something more. Oh, there it is? Nice. Can you put it this way, though? Can you get your face? No, but so sweet. No, there's something. No, there's something inside here. Oh. I don't know. It's not there. It's so sweet. What the heck? Wow. Hey, just a little thing. Little. Just a little thing. It's not even that much money. I love you guys. Oh, I was. God. Yeah. Thanks. I love you too, bro. Thank you. We thought it was really special you guys having us part of the wedding, and hopefully we should be. We hope it doesn't make it weird having us all be a part of it. Oh my god. With the kids and stuff. That's what we want. What was it? No. I hit her with a shovel. What was it hiding there? What if there was a treasure? Do you guys have a treasure map? Oh, where's Heidi at? Where are you? Heidi, 다리 어디 갔어요? James ID? Need some more sand. There's so wrong. Go. Oh, Heidi! Heidi, you lost your leg! Oh, no! That's so cute.